귀여운 편인가요? 네. 아, 일단 남친 없으시고. 일단 없으신데 어떻게. 야, 소개팅 빨리 잡아. 잠깐만. 죄송한데. 너무 궁금해서 진짜. 야, 잠깐만. 진짜 궁금해서 저거는데. 저는 좀 잘생긴 편인가요? 귀여운 편인가요? 네. 저는 딱 봤을 때 귀여운 편이요, 잘생긴 편이요. 네. 아,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셔야 돼요. 야, 잠깐만. 일단 답변 너가 들을 테니까. 예, 저는 귀여운 편인가요, 잘생긴 편인가요? 큐티 쪽에 가까운 거. 좀 귀엽다라는. 네. 옆에 분 한번 좀. 저는 귀여운 편인가요, 잘생긴 편인가요? 아, 귀여운 편이요? 이렇게 아 이러면 좀 귀엽나요? 어떻게? 네. 다음 한 번 더 이게 하나 더 아 이러면 좀 귀여운 느낌. 나쁘지 않아. 아, 나쁘지 않고. 그럼 저는 약간 좀 강동원이랑 좀 비슷한 느낌인가요? 아니면 박보검과 비슷한 느낌인가요? 네. 네. 아, 여기는 박보검 옆에 분이구나. 네, 여기는 박보검 옆에 분. 옆에 분이시. 아, 여기도 박보검? 아, 두 분 다 박보검이시네. 제가 닮았다는 느낌이. 그러면 약간 딱 보셨을 때 저는 이렇게 연애를 하고 싶은 쪽인가요? 결혼을 하고 싶은 쪽인가요? 아, 결혼. 연애도 같이 해서 결혼까지 해가지고. 아, 그렇죠. 댄디함에 좀 더 가까울까요? 아니면 샤프함에 좀 더 가까울까요? 네. 아, 댄디. 아, 여기 댄디. 옆에 분. 아, 둘 다 댄디한. 어, 그럼 진짜 마지막 혹시 이런 남자 스타일이 와가지고 이렇게 좀 번호를 여쭤본다면 또 줄 수 있을까 없을까요? 네, 저 같은 딱 남자가 와가지고 어, 저 괜찮은데 번호 주세요. 줄 수 있을까 없을까요? 남자친구가 있어가지고. 아, 일단 남친 없으시고. 일단 없으신데 어떻게? 일단 없으신데 어떻게? 일단 없으신데 어떻게? 일단은 뭐 솔로신데 어떻게 번호를 준다고 안 준다고? 아, 번호. 아, 줄 수 있다. 우리 옆에 분. 몰라요. 아, 두 분 다 줄 수 있다. 약간 답정너이신 거 같아요. 아니. 아, 제기는 그렇게 들려가지고. 아. 어, 야, 들었지? 어, 나는 좀 약간 강동원가라에다가 좀 약간 댄디한 남 타입이 알겠지. 예.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. 저도 제가 어떤 스타일인지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한번. 야, 소개팅 빨리 잡아. 어. 왜냐, 저기 강동원 닮았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. 안녕하세요. 그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. 아~ 처음 보자마자 이런 말 하면 미친 놈이 있잖아. 맞잖아. 그래서 저기 상자 보이세요? 저기. 힘들어요. 형 빨리 끝내요. 예. 네. 아, 저기 안에 카메라가. 들고 계시나? 예. 미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. 뭐라고?